네.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올해 경제 성장률 2%대 달성도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2.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또 밝히고 있고요.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 건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총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남기입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부총리님께 궁금한 게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혹시 그 부총리께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 시선 집중 함께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요. 정부의 답변은 어떤 걸까요, 부총리님? 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가 당초보다 좀 악화됐고, 또 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가 세계 교육 증가율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네. 다른 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민간 활력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우리 경제가 지니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성장률이 2% 정도를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올해 4분기에 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한1% 정도 성장한다면 2%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총력을 기울여서 네. 여하튼 한2% 정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관련된 아마 그 현상일 것 같은데요. 어제 뭔가 당정청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합의하는 합동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정된 예산의 어떤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다. 그래서 연내 이 집행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집중적으로 오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 일단 궁금한 게왜 이렇게 불용 예산이 많은 거예요? 정부, 중앙정부 예산도 그렇고, 지방정부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확정이 돼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안반이 돌출됐다든가, 네. 또는 민원이 제기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월이 된다든가, 불용되는 예산이 일정 부분 나옵니다. 예.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이 그와 같이 국회나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돼 준 예산을 그냥 이렇게 이월한다든가 불용하지 않고 제대로 확정된 대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저희들이 가능한 한 확정돼 있는 대로 집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적으로 집행을 한 뜻은 아니고요. 예. 확정돼 있는 예산을 목적대로 저기 이렇게 집행을 함으로써 저는 제2의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지금 부총리께서 추경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이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이제 정부는 계속 호소를 할때 이건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거 좀 빨리 그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호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아무튼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일선에서 집행이 안 된다면 이건 뭔가 엇박자 아닌가요? 저희가 8월 7일 날인가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집행을 저희가 한두달반 정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사실상 올해 거의 추경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에 추경이 확정됐더라면 하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행을 했을 텐데 네. 8월 초순에 확정이 되면서 정부로서도 나머지 시간에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몇몇 사업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집행이 더딜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추경은 어느 정도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부가 잡고 있는 내년도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2.3% 이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뭔가 반전의 계기나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예, 정부는 지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12월 중하순경에 네.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 그 준비 작업을, 검토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연구계 또는 민간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정책 과제들을 예. 지금 잘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성장률 전망도 다음 달에 저희가 같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기구라든가 또는 일부 기관들의 전망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대개 IMF는 내년도에 한 2.2%,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 네. 그리고 대개 IB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2.2% 정도가 됩니다. 네. 물론 일부 기관들은 2%가 안 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종합감안해서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IMF와 OECD가 전망했던 2.2 내지 2.3% 정도의 기 성장률은 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다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네. 좀 실어서 다음 예.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바로 드립니다.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1의 견인차는 결국 재정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으로 514조 가까이 이제 그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편성을 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14조 5천억을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그 자유한국당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거 뭐 제가 보건 데는 민간이 네. 주된 플레이어로서 민간 활력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되어 있을 때는 결국 서포터로서 재정이 보충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와 관련돼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확장기조로 갈 것인가, 그래서 확장 균형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재정이 그냥 통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자나 국채를 방어하면서 축소 균형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지 중에서 네. 판단하라면 저는 정부는 전자로 비록 적자와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대 균형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네. 저는 재정 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예. 또 축소 균형으로 간다면 장차 추후에 국민의 부담이라든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재정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예. 만약 이러한 수지 감내 가능하고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면 네. 저는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의 재정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굉장히 국가 채무가 양호한 수준에 있고 네. 통합재정 수지나 재정관리 수지도 상당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입니다. 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부도 그러한 방향에 예산을 투자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에 뭐 산업중기지원 예산을 27% 늘렸다든가, 네. R&D 예산을 17% 늘렸다든가,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SOE 예산을 12.9% 늘린 것 등은 이것이 낭비 예산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와 같은 재정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의 절대 수준보다는 예. 그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지 같은 그런 속도에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재정 당국자로서 이와 같이 재정 수지의 악화라든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증가 속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저희도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알겠습니다. 예정이고요. 네. 그 일환으로 엄격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준칙 같은 것도 설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러니까 표현이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보통 이제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냥 그걸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정부가 이제 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할때 이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정도는 깎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편성을 한다고 보는 게 아마 상식적인 어떤 그 추측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바로 여기서 영업비밀이라고는 지점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14조 5천억을 정말로 깎겠다고 그러니까 그할 경우에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내년 예산 운용폭을 넘어서는 아주 곤란한 지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14조 이상을 깎는다는 것은 네.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재정이 전혀 역할하지 말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아, 예. 사실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 삭감도 하지만 네. 또 그만큼 또 더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채워 증액함으로써 네네. 재정 정부가 제출한 재정 규모 전체적인 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네, 맞아요. 통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는 필요하다면은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에 상응해서 꼭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 조정을 통해서 예.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규모가 가져가야 내년도에 경제 활력을 되찾고 저희가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국제기구에서도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보내고 알겠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관련해서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마침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 노인 일자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노인 일자리 예산이 정말로 어떤 그 일자리가 필요하고 수입이 필요한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보다 그러니까 생계형 일자리보다는 소일거리 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건물을 갖고 있는 노인도 이 일자리 예산이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그 기사를 실었던데 이런 어떤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 노인 일자리가 금년도에 저희가 한 60만 개 이상 네. 추경까지 한다면 64만 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과 같이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네. 그리고 노후 보장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는 분들이 고용 시장에서 벗어나면서 갖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네. 저는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분들이 60세 이에 고용 시장 밖에서 겪게 되는 노인 빈곤을 감안한다면 예. 저는 노인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에 대한 수요가 초과 수요가 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예예. 다만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네. 일부 이를 갖다가 악용한다든가 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네. 이 같은 일자리를 가진 케이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정부로서는 예. 이와 같은 노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은 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진행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 또 맡겨진 직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 고령화 속도라든가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제대로 충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재정에 의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 몇 가지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부총리님. 네네. 일단 그 부동산 문제인데요. 네. 지난 일요일에 그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떤 요지에 발언을 했냐면 지금까지 어떤 그 가용된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으면 추가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세제와 관련된 방법을 거론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어제 비슷한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는 세제 관련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아마 부동산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그 정책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예. 거시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부동산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정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공히 같이 고려해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는 불안 또는 불안 여러 가지 투기적 소유가 만약 나타난다면 네. 정부로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강력하게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보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절, 네. 맞춤형 대책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은 계속 견제해 나갈 것이고요. 예.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세제, 네. 재정세제상의 조치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돼서는 뭐 추가적으로 현재 발표하려고 검토한 건 없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정부가 손 안에 그 같은 수단은 갖고 있다는 잠깐만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제 정책 관련해서는 발표를 전제로 가다듬고 있는 정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국회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내용으로 예. 국회에서 심의 과정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 요인을 보이고 과열이 있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어떤 분석이나 언론의 전망에 따르면 보유세 강화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던데 이거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리는 사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게 사실 우리 세제의 특징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자님 말씀처럼 계속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늘 지적돼 있는 내용이고 또 부동산 시장과 연동돼서 검토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상황에서 늘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그 과표 기준을 더 그러니까 낮추는 이런 것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부총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해서는 예. 이제 지난번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정부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드렸고요. 네. 당분간 이미 발표한 정책 내용을 갖다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언급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정책 대안이 대출 규제인데요. 이거는 네. 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출 규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부가 지난해 9.13 조치에서 정말 강력하게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네.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저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총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은 정부가 손안에 갖고 있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이 0128님이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유튜브로 강현주님이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자영업자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자영업자를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특별히 어떤 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뭐 더 그러니까 강화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6차례 걸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다방면으로 자영업자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보건대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프라인의 자영업자 그렇죠. 분들이 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정부로서는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재정 금융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임대료에 대한 인하라든가 또는 네.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 등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은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 당국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면 경청하고 해서 대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네. 마지막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이제 5당 대표의 회동에서 이제 민주노 그러니까 노총 이런 거 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운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민주노총은 만약에 확대하면 총파까지 그 불사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탄근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네. 9개월째 계류 중인데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와 같은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달에 다시 출범한 제2기 경사노위에서 탄근제 6개월안을 공식 의결했기 때문에 네.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이번 정기국회 내 저는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 일각에서는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네.
저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만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어느 정도 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권에서도 적어도 1년까지 늘리는 것에선 이견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6개월까지 장관님. 늘리는 것에선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